This song is called That 어둠에 잠긴 긴 시간 사랑 숨 쉬던 너 한 발 내딛고서 모든 게 낯설던 모든 게 새로웠던 그 시간에 너 맘에 그것이 아니지 Let's go! 이제부터가 중요해 두 눈 또 바로 또 두 귀 또 바로 모든 게 달라져 모든 게 변하지 즐거운 밤 보내고 있어요.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즐거운 밤 보내려고 우리도 찾아왔어요. 근데 여기 진짜 너무 멋진 애들만 모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놀 줄 아는 사람만 모인 것 같아요. 여기.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반응 보여줄 거죠? 끝이 없는 그 거짓말 나를 바보로 만들고 끝이 없는 그 거짓말 Every day is where you are. Every
Black and white, you're the only one.
아리아라리오 아리아라리오 그대여 그대여
오늘 여기 재밌는 일이 생긴다고 해서 와봤는데 너무 재밌네요. 좀 예쁘지? 어제 염색했어. 저 죄송한데 저 여기 물이랑 뭐 콜라고 뭐 맥주 이런 거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? 목이 너무 타는데. 네, 오늘 아침에 여기가 천안이잖아. 여기가 전남 강진이라고 이 땅끝마을 근처에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살아요. 아 서울밴드인데 거기서 어쨌든 살아. 거기서 누가 살라 그래가지고 좋은 연습실, 좋은 녹음실, 뭐 좋은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. 오늘 아침에 뭐였죠? 전국 밴드 대회 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축하해주러 갔다가 그 끝나자마자 솔직히 여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나 어제 염색도 했잖아.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났는데 원래 알던 사이 같아. 우리 그렇게 막 무섭고 막 그런 사람들 아니야. 굉장히 착하고 예쁘고 뭐 굉장히 그런 친구들이에요. 물 왔다. 우리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. 아이 착하다. 대답도 잘하네. 우리 여기 대학교 친구들이라고 들었어요. 맞아요? 나도 대학생 나인데. 야, 고마워. 그건 좀 심했다. 저희 혹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24살, 23, 뭐 이렇게 있어요. 뭐야, 이 분위기. 누나야? 아, 뭐 친구야? 저기 어둠 속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. 자, 우리 같은 나이고 비슷한 또래이기도 하니까 뭐 한 살 차이, 두 살 차이 뭐 이런 거 다 친구지 뭐. 우리 같은 학교도 아니잖아. 선후배도 아니고. 그럼. 언니 아니야. 난 영원한 20대야. 20살이야. 20대지. 자, 저희 워킹 애프터 유라고. 어렵죠? 워킹 애프터 유예요. 쉽죠? 이 정도 꿈이지? 신세대잖아. 페이스북, 유튜브, 뭐 트위터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내가 구독자 수 맨날 확인하니까 좋아요 수 맨날 확인하는데 안 늘어나면 진짜 내가 여기 천안 다 뒤져가지고 니들 다 찾아가 내가 다 죽여버린다. 우리 워킹 또 자주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한 곡 남았어요. 우리 얼마 전에 여기 와서 단독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안 오더라 너희들? 몰랐어요. 이제 올 거지? 네! 다음에 꼭 앨범 나오면은 꼭 다시 오도록 할게요. 그때 안 오면 진짜 죽여버린다. 알았지? 자, 그럼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할 거야. 너희가 여기서 잘 놀잖아? 그러면 단독 공연 때 물론 와줬으면 좋겠지만 안 와도 한 번은 용서해줄게.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이 마지막 한 곡을 어떻게 넣는지 이게 다 다른 학교 친구들 다 있는 거죠? 네! 얼마나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게 놀다 보면은 이 옆 사람이 내 친구 되고 뭐 그런 거거든. 연애도 좀 하고 캬! 이거 맛있대. 사 먹어라. 자, 얼마나 막 팔짱도 끼고 어깨동무도 하고 막 기차놀이도 하고 얼마나 잘 노는지 보겠어. 놀 준비 됐어? 진짜 놀 준비 됐어? 너 그 때문에 그런 거 맞지? 너무 반응이 핫하지 않아서 그런 거 맞지?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지. 안 돼서 살짝
살짝 목을 풀어줘야 돼. 워밍업을 해야 될 것 같아. 오케이, 드럼. 베이스. 오케이, 이제 우리는 이 노래가 마지막 곡이에요. 이거 하고 내려갈 건데 여러분들 아직 목소리가 내가 생각한 데시벨까지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. 자, 날 따라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고. 굉장히 쉽고 단순한 멜로디예요.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. 왜 이렇게 눈을 못 마주쳐? 준비됐어요? 이런 걸 안 다니고 이렇게 음악만 하면서 먹고 사는데
뭐 자세한 상황은 저희 워킹애프터의 페이스북 뭐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와요. 네, 일본, 대만,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먹고 살아요. 그냥 근데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연말이기도 하고 제일 힘들 때 아니겠어요? 엄청 춥고. 그래서 우리가 아티프리 가자고? 뭐 사줄 건데? 고기! 나가면 고기를 먹고 싶었어! 이 고기 냄새 짱이야! 자, 아유, 팔 들면 안 되겠지? 자, 우리가 티셔츠, 뭐, 타올, 뭐, 라이터, 밴드 이런 걸 팔아요. 근데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우리한테 와서 몰래 얘기해주면은 우리가 그 우리 1,000원부터 뭐 2만원까지 25,000원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와서 일단 물어봐! 그래서 하나씩 좀 진짜 오늘 공연 너무 즐거웠다 하면은 하나씩 좀 챙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앵콜을 할 수 있는 곡이 한 20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곡만 하려고. 근데 우리가 이미 짜놓은 앵콜곡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따라 부르기가 쉬운 노래예요. 근데 그게 좋을까? 아니면 몸을 이렇게 막 쓰는 곡이 좋을까? 몸 쓰는 거 할까? 몸 쓰는 거? 그러면 노래를 먼저 부르고 몸을 쓸까? 몸을 쓰고 노래를 부를까? 같이 해요. 아니, 그 두 개는 어려워. 아니, 두 개 다 해줄게. 근데 뭐부터 할래? 야, 이거 뭐부터 하냐고. 몸부터! 아니야. 노래부터 해볼까? 노래부터? 눈이 가시네 비싸 비싸 자꾸 눈이 가고
베이스 멋있어? 오케이! 시간 보내.